이라는 별명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힝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하셨거든요. 지금 조금 조금씩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노래를 발표하셨어요. 이 곡 제목이?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라는 노래입니다. 이 제목이 너무 예뻐요. 이게 내용은 뭐예요? 시들어버린 사랑 이야기인데요. 예를 들어서 저는 선생님을 사랑하는데 선생님은 계속 시들어가 버린 거예요. 그 사랑이. 마치 죽은 꽃에 대해서 자꾸 물을 주는, 되게 희한하죠? 네, 슬퍼. 물을 주는. 네. 너무 시들었어. 아, 너무 와닿는다. 근데 지금 발표했던 이 노래가 너무 높대요. 그래서 노래방에서 부르다가 고음 부분에서 마이크를 슬쩍 내려놓거나 헛기침을 할 때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높길래? 아, 이게 또 별명이 있어요. 이 노래의 별명이. 네네. 4단 변속 기어 고음이라고. 4단? 네, 되게 신기하죠? 네. 아니, 4단 변속 기어. 여러분들 네. 아이유 좋은 날 3단 고음까지는 들어봤잖아요. 4단 기어 변속 고음이면은 제 생각입니다. 3단 고음 정도는 그냥 눈 감고 그냥 척척척 할 수 있겠네요. 아. 그것은 좀 힘이 듭니다. 그것도 네, 힘이 많이 들고요.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. 네, 그죠, 그죠. 네. 왜냐면은 이거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. 이렇게 얘기하면. 아. 일단 그러면은 좋은 날 아이유 3단 고음부터 한번 살짝 요거 좀 힘들겠지만 하여간 뭐 살짝 한번 좀 해볼까요? 네, 네. 이게 되나? 네.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아이쿠 하나 둘 I'm in my dream